려화, 려독입니다. 범이어 특가 PC가 반나절 만에 품절돼서 당황하셨죠? 저희도 반나절 만에 준비 수량의 3배가 판매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 2, 3시까지 밤샘 작업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으니 늦게 받으신 분들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2차 수량을 준비해달라는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렵게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량은 100대를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조기에 품절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선 부품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 게임 성능 확인하시죠. 자, 11월 5일 밤을 기점으로 100만원대 이상 게임용 컴퓨터는 5600X를 쓰는 게 국룰이 되어버렸죠. 이놈 혼자서 인텔 i9-1900K까지 게임에서 그냥 담가버리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영상 편집이나 인코딩 작업 등 멀티코어 작업을 병행한다면 코어 수가 많은 5800X 같은 친구들을 생각해보실 순 있는데, 오로지 게임의 목적이라면 5600X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절대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5600X 부스트 클럭이 최대 4.6까지 터지죠. PBO라고 해서 온도 여유만큼 CPU를 자동으로 오버클럭 해주는 기능 덕분에 CPU 온도를 더 낮게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그런 만큼 CPU 쿨러를 딥쿨의 겜맥스 400XT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RGB로 감성 충만하지, 쿨링 성능도 충분하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550M 어로스프로 P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메인보드인 거 다들 아시죠? 한마디로 550 보드 중에 얘가 가성비 킹왕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은 아직까지 순정 3200은 라이젠만 지원을 하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순정 3200짜리 램 인텔에다가 끼우면 i5는 2666으로 인식이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i7의 경우 2933으로 인식이 되는 만큼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봐야겠죠. 반면 라이젠 5600X는 순정 3200 클럭을 모두 다 인식합니다. 그냥 갖다 끼우고 부팅하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램오버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ASUS는 원래도 제품을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국뽕코인 오지게 탔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빨아줘야겠죠. 코리아 오리진 에디션 ASUS RTX 3070 KO를 구성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솔직히 국뽕 빼더라도 꽤나 괜찮은 디자인이고 RGB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이쁩니다. 다만 요거, 요 니미같이 생긴 윈 뒤집혀 있는 요거 사용하다가 그냥 무심결에 쳐다보면은 약간 꼴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지저스. SSD는 제가 사랑하는 PM981A를 사용했습니다. 아, PM981A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핫고였던 시절부터 추천했던 제품인데 성능은 뭐 다들 아시죠? 컴퓨터의 얼굴 뭡니까? 뭐긴 뭐야 케이스지. 케이스도 이 미친 성능의 견적에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브라보텍의 S830 화이트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강화유리에 RGB 들어오지, 탄탄한 기본기까지 그냥 사기에도 너무 좋은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구성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친구로는 시소닉의 A12 700W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유명하죠. 시소닉에서 만든 보급형 제품입니다. 500W, 600W, 700W가 출시되었는데 700W의 경우 브론즈급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아우드리랑 이름을 맞춘다고 스탠다드로 출시한 정말 기가 막히는 제품이에요. 시소닉인데 의문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런 조합의 PC 5600X에 3070을 물린 PC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하하하하하. 먼저 디비전 2입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죠. 이게 가장 높은 옵션이에요. 다음은 모던 어페어 풀옵입니다. 엄청나죠? 거의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시즈 울트라 옵입니다.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이번엔 국민게임 배그 풀옵션입니다. 역시나 잘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롤 풀옵션입니다. 300프레임 그냥 넘어갑니다. 자, 게임 성능 잘 보셨나요? 이번 특가 준비하느라 업체 관계자분들한테 얼마나 굽신거렸는지 일주일 만에 허리가 거의 뭐 새우같이 휘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도 그렇고 그래픽카드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신생아 같은 제품들이죠. 좀 많이 우량아인 게 문제긴 한데 암튼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특가 PC를 구성하려니 진짜 깎아달라고 딜 거는 게 이전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고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 조정도 어려워 대수 준비하는 게 정말 빡셌습니다. 정말로 에? 정말로 어렵게 준비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고요? 일단 요 견적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11월 13일 기준으로 프리미엄 조립비 포함 샷다나와 현금카드 동일 최저가 167만 4570원이 나오는 견적이에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어제 와이프랑 둘이서
딱 반맞게 고스톱을 쳤어요. 제가 삼광을 빠르게 먹고 원고를 때렸는데 손에 남은 패가 이거더라고요. 고박 써서 더블로 쳐맞았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범이어 특가 PC 1탄의 가격은 현금 카드 동일가 158만 9천원입니다. 현존 겜 성비 최강인 5600X와 지저스의 3070 국뽕 에디션을 조합한 이 PC 150만원대에 커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살면서 몇 번이 나올까요? 뭐 몇 번은 오겠지. 인생이 얼마나 긴데. 암튼 사실 분들은 몇억 컴퓨터로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아시겠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질문이 있어요. 잘 들으시고 영상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요즘 에이수스 3080 터프 제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번에 3080 터프가 들어간 특가 PC를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품 구성을 저희 맘대로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 구성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구성을 말씀해주세요. 1번 인텔 1700K에 에이수스 Z490 터프 G스킬 트라이던트 Z 3200CL14 총 16기가 램 에이수스 3080 터프가 들어간 오버클럭 견적. 이 견적은 부품 업체들에다가 가격을 좀 후려쳐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AMD 5600X B550 보드 삼성 순정 3208기가 2개 에이수스 3080 터프 가성비 견적입니다. 얘는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품절 대란이라 가격 후려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3번 1850K 혹은 1900K 플러스 MSI Z490 유니파이 G스킬 트라이던트 Z 3200CL14 총 16기가 램 에이수스 3080 터프가 들어간 하이엔드 오버클럭 견적. 얘도 가격은 조금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견적의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으로 5800X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5800X는 진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에 5개 10개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만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견적의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